구세군 자선냄비 거리모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93년째를 맞은 올해 거리모금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소래노회가 200회 기념예배를 드리고 조속한 통일과 북한에 있는 소래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릴 날을 소망했습니다. 성도 60명과 목회자를 파송하는 형태로 분립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거리 한복판에 구세군 자선냄비의 따스한 종소리가 울립니다. 올해도 소외 이웃들을 향한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서울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속에서도 구세군의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구호 활동이죠.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이 1928년 12월 바로 이곳 명동 거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로 93년째를 맞았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난 8월에 이곳 명동에 나와서 거리의 분위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인파가 한산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달이 지난 지금 제가 다시 이곳의 명동에 나와보니 여전히 인파가 한적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급속하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거리인 이곳 명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행인들이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이곳 구세군 자선냄비에 모아주시는 모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박세현 기자가 구세군 옷을 입고 직접 전해주시니까 현장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빨간색 잘 어울리죠. 네, 현장에서 제가 구세군 직원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구세군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세군의 최초로 사관입니다. 네, 사관님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구세군 시종식을 시작으로 자선냄비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작년에는 저희가 시종식을 처음으로 실내에서 했는데요. 우리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거리에서 12월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종식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거리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구세군 거리 모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전국 322곳에서 지금 거리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확산세가 이제 증가함에 있어서 저희가 각 초소의 포스트 수를 저희가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봉사 단체나 가족 단위의 신청자 자원봉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1인 봉사라든지 2인이 봉사했을 때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지침들을 저희가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지금 구세군 거리 모금 방법들도 다양하게 지금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방법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선을 보였고요. 그리고 QR 모금이라든지 거리에 직접 나오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그리고 ARS 전화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문자 응원 메시지 기부를 저희가 열어놨는데요. 문자로 기부해 주시면 또 K-POP을 또 선물해 드리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광장에 또 조형물이 또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인증샷을 또 찍어서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기부가 같이 그 기업가 된다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또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제 올해는 강조하신 부분이 이제 투명한 기부 캠페인을 좀 만들어 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기부했던 게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시민들에게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결과보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들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 체리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기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그 출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올해부터는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위와 코로나를 녹이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서울 명동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박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뿌리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본받기 위해 세운 소래노회가 200회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래노회 소속 노회원들은 조속한 통일과 북한에 있는 소래교회터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기도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1년 12월 8일 황해노회로 시작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래노회. 노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총회에서 노회 분립을 연구, 논의해 2014년 3월 14일 분립예배를 드리고 황해노회에서 분립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본받고자 세워진 소래노회가 노회 200회를 기념하기 위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1988년 9월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복원한 소래교회에서 드린 이날 예배는 분회장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의 인도로, 노회장 큰빛교회 홍성서 목사의 설교, 수원명성교회 안명환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어 기념사업위원장 배만성 목사의 인사, 예장합동 백광식 총회장과 총신대 이재서 총장의 축사, 최초 한국인 노회장인 최승연 목사를 소개하는 시간 등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적인 예배를 기념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소래노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서서 헌신해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우리가 잘 계승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원하기는 통일이 빨리 돼서 원래 있던 그 교회 자리에서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마음껏 드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소래노회가 소래교회를 담기 위해서 소래노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소래교회 신앙의 정신, 그것이 계대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소래노회에 속한 멤버들과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늘 거기에 두고 기도하고 또 흠모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번 200회를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드네요. 특히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조속한 평화통일과 북한에 있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릴 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소래노회는 내년 봄 정기노회에서 새안양교회 김한웅 목사를 총회 부서기로 추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60여 명의 성도와 목회자를 파송하는 형태로 분립 개척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이야기를 홍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교단 산하기관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28만 명의 성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회 교인 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1년 전 개척한 경산시민교회는 담임 목사의 지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 코로나로 인해 결국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경산시민교회의 회복을 위해 특별한 형태의 분립개척을 결단하고 지난 5일 파송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경산시민교회의 이름을 경산 나눔과 섬김의 교회로 바꾸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목사,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 우리 경산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경산 나눔과 섬김의 교회의 재정과 운영을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것도
분립 개척 형태로 그래서 그 교회가 자립할 정도의 성도를 파송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 대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파송 예배에서 성도들은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선포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의 분립 개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회를 살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20일에 정기총회를 속회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2일 총대들의 일부 의견 대립으로 정회했던 정기총회를 지도부의 합의 수습 과정을 거쳐 오는 20일로 속회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회원 교단 관계자는 한국교회를 위해 빠른 속회가 결정된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교회의 공익과 공공성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으는 건강한 연합기관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정기총회에 앞서 오는 13일 상임회장단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 아동 의류 제조기업 GB스타일이 사마리안 퍼스코리아에 2억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는 기증받은 유아동복 물품을 OCC 선물 상자에 담아 몽골과 가봉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B스타일 박용주 회장은 이 선물을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선물을 준비하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며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OCC는 후원자가 직접 준비한 선물 상자를 통해 전 세계 미전도 지역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안 퍼스코리아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성탄 시즌입니다.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탄 행사를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죠. 23살 세댁대 남편은 사고로 잃어버리고 말았고 유복자 딸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권사님은 교회를 나갔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딸아이를 잘 키워서 딸은 어머니 소망대로 잘 자랐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마치고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국에서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한마디로 금이 환향을 했던 것이죠. 그동안에 어머니가 한 일은 주님께 목숨 걸고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동안에 공부를 하느라 교회를 떠났던 딸이 돌아와서 어머니는 이 딸을 데리고 교회 가자고 간곡히 요청했고 딸아이는 어머니와 더불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는 딸에 대해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교회에서 이 따님은 큰 실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집으로 갑시다. 그 말에 무슨 내용인가 들어보니까 모여서 여인분들이 남편 흉을 보는 것을 봤던 겁니다. 또 회의실에서 장로님들이 큰 소리로 고함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들었던 겁니다. 또 한 분은 어떤 어르신이 오셔서 자기 아들 대학에 좀 붙여달라고 청탁한 걸 보고 나서는 이분은 대실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님은 엄마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때 어머니의 한마디가 단호하게 하는 한마디가 그 딸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보았다. 너는 오늘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봤구나. 너 좋은 머리에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 말 한마디에 딸아이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군상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사람만 바로 봅니다. 둘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다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방박사 세사는 별을 보고 갔지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군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는가, 사람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움직이는 별 보고 예수님을 찾았던 동방박사들처럼 밤하늘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인도하는 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경배하십시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 시즌에 주님을 경배하고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목회자 협의회가 2021 대구 미스바 기도 대성회 제2차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서문교회와 광진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예수 비전교회 안희환 목사,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를 주제로 한 40가지 회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1 충청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충청 지역 학생들이 참여해 CCM 부문을 비롯한 총 27개 팀이 본선에 올라 무대를 펼쳤습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충청 지역의 K-POP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북 기독 CEO 선교회가 제2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주중교회 연재국 목사는 모든 경영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는 기독 리더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JG그룹 회장 오환선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CEO 선교회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회원들의 각 사업장에서 기도하며 직장 예배 생활화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높은 뜻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직전 총회장 박문수 목사는 교회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집은 없다고 강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높은 뜻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뜻 교회는 면적 3,174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지상 12층 건물로 건축됐습니다. 수원 기독 호스피스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초청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교계 인사를 비롯해 임직원과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를 전한 재단 이사장 유만성 목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공로 직원과 모범 봉사자를 시상하고 안양 G3병원 대표원장 박상은 박사가 호스피스와 생명윤리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우리 수원 기독 호스피스가 아주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단체로 지금까지 25주년을 해왔습니다. 일반 모든 사회에서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양원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위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원교회는 교회를 개척해 지난 40년 동안 목회해온 최영근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제2대 담임으로 최영조 목사를 위임했습니다. 위임식에서 최영조 목사는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시는 삶과 목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종암동 교회연합회가 성탄 축하 예배와 마음의 성탄 트리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종암교회 이호 목사는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타 연주와 워십 찬양 등 축하 공연과 성북구 보건소에 감사 편지와 선물을 전하는 마음의 성탄트리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그 노고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우리 종암동 주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이런 마음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